방구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구방입니다. 방구방이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방법을 모조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방구방이 또 새로운 방법 알려준다네 자랑해 주시고요. 또 이 영상 아래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멤버십 링크가 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훨씬 더 깊이 있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하! 콩이 지독하게 당겨지는데 이걸 안 당겨지게 하는 방법? 물론 제목은 더 간결하게 나갈 수 있겠다. 그쵸? 자, 우리 우리 방구방이 시키는 대로 해서 공을 쳤더니 참 치기만 하면 당겨져. 또 뭐 옥스윙 했다고 해서 여기서 공 오른쪽에다가 두고 안으로 빼서 감았더니 이렇게 당겨지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겨치는 거에 있어서는요, 너무나 많은 요인이 있어요. 뭐 클럽 페이스가 완전히 다쳐버렸다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완전히 어깨가 덮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어느 정도의 스윙을 만들어 드린 상태에서 당겨치는 분들의 특징을 보니까 저와 같은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방구방도 필드에서 우측으로 밀려서 실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가다가 왼쪽으로 잡아당겨지는 게 있는데, 제 스윙을 갖다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에다 올리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어떤 걸 봤냐면, 백스윙을 하고 약간 중심이 뒤로 쏠리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몸이 힘드니까 그 숙이고 있는 이 파스처를 유지하는 게 버거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서 이제 지면에 대한 인식도는 굉장히 높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체중이 뒤로 쏠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 그런 분들 특징을 보면서 같이 눈여겨봤더니 역시나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파스처라는 건 무게를 어떻게 다룰 거냐, 스탠스를 취했을 때는 앞이냐 뒤냐 우냐 좌냐 이것까지 이제 잡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늘 드리거든요. 이제 그 상황에서 딱 보면 똑같이 배분은 잘 했는데 치는 순간 뒤로 쏠리는 경우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떤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억지스럽게 이런 분들은 쉔크가 거의 안 나요. 왜냐면 오히려 토우 쪽에 맞으면 토우 쪽에 맞았지. 자,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을 할 때 이 왼발 앞꿈치 쪽으로 달라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저한테 그래요. 아니, 양쪽 앞꿈치 이렇게 달라들어야지 왜 하필이면 왼발 앞꿈치냐인데, 체중이 변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갔을 때 보통 왼발 앞꿈치를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뒤꿈치로 넘어오면서 발들이 들리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뒤로 왼쪽으로 잡아당기는 분들은 왼발로 가기 전에 바로 이렇게 앞꿈치가 들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럴 때 보통 잡아당기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억지스럽게 공을 칠 때 내 왼발 앞꿈치의, 그러니까 체중 이동을 이쪽으로 그냥 한다고 앞으로 쏠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래서 이런 식으로 쏠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공 날아가는 거 보세요. 어차피 뭐 옥선생 또는 방구방은 이 드로우를 치는 그냥 일반적인 타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보세요. 잘 보세요. 제가 뭐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에서 백스윙을 들고 들었죠. 이제 든 상태에서 원래는 이렇게 약간 앞꿈치가 디뎌지면서 이렇게 뒤꿈치로 빠지면서 임팩이 들어가야 되는데, 백스윙 할 때 바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머리 모양을 봐도 약간 들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잡아당기는 분들 보면 약간 여기서 약간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있으면 앞꿈치로 디딘다. 그리고 몸이 앞으로 쏠린다고 생각을 해요. 쉔크가 나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쏠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이 제대로 라인을 잡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교습가라
레슨을 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방식으로 틀어지게 돼요. 그런데 라운드를 하는데 뭐 여러분들의 덕분에 제가 많은 레슨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이번 주는 뭘 찍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주제를 잡다 보면 저한테 해당하는 것 또는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주제를 잡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왼발 앞꿈치로 치는 거예요. 가서 이런 식으로 약간 쏠리더라도 저는 일부러 지금 액션을 취한 거지만 이런 식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자, 다시 이번엔 드라이브 한번 쳐보겠습니다. 보통 칠 때 이런 식으로 잡아당겨지는 분들이 꽤 많죠. 특히 이제 옥스윙을 연마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는 클럽 페이스가 지나치게 덮인 걸 수도 있지만 체중이 안으로 쏠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뒤쪽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 놓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고 이쪽으로 친다고 생각을 하면 당겨 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딜레이팅도 되고 밀어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확 당겨지는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백스윙하고 앞꿈치로 달라드는 거예요. 그쪽으로 치는 거. 그러니까 뭐 밀어친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앞으로 쏠리면서 친다. 앞으로 쏠리면서 친다. 이런 생각으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방구방이었습니다.